지난해 12월 정부는 오늘 6월 9일을 법정 기록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 행사가 지난해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선정된 청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행복한 청주에서 살고 있는 저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기록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기념행사. 직제 분향 청주시가 지난해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지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청주시가 기록문화 창의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문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기록이라는 주제를 청주시의 대표 브랜드로 세우기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기록문화 도시로 지정되는데 미랄이 된 청주시 기록관에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42만여 점의 공공기록물들이 전산화 작업을 거쳐 보존되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좀 녹아져 있고요. 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 청주를 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각종 기록물을 수집 보관하는 시민 기록관이 들어서고 기록 관련 유네스코 산하 첫 국제기구인 국제기록유산센터도 청주에 문을 엽니다. 청주는 직지라고 하는 그 기록물을 통해서 유산을 통해서 청주가 기록과 관련돼서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열정은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다가 스타도시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더욱 크게 조명을 받고 있는 기록의 가치가 청주시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 뉴스 조윤광입니다.